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항공 섹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여행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외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도 많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사실 이제 일본 정부가 여객 부분을만 살펴봤을 때는 지난 10월 11일 이제 무비자 입국 제도를 복원하고 1일 입국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항공 관련 업종들의 주가들이 그때부터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10월 국제 여객수, 이제 이용객수를 봤을 때도 전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으로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10월만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의 연휴와 함께 말씀드렸던 일본 정부의 이제 그런 무비자 입국 를 해지하는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 대비해서도 전월 대비 한 70% 이상 상승하는 부분이었고 특히 일본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제주항공의 같은 경우 전월 대비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4분기로 살펴볼수록 증평과 맞물려서 12월의 연말 시즌, 겨울방학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더불어 움직이게 된다면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도 이제 항공기의 여객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공유 가격은 아직까지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타이트한 등유 수급 이슈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항공유 가격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항공 섹터 이제 여객 부분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이제 화물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월에 연휴가 많기 때문에 조업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이제 화물 부분에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이제 고무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객기 화물관 그리고 화물 운용기 부분 두 섹터 모두 이제 증가했다는 부분, 각각으로 증가했다는 부분이 고무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살펴보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항공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섹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 이번 주 주간 추천주로 가장 많이 제시한 종목이 또 대한항공이기도 한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아시아나 항공 실적을 발표를 했고 긍정적인 실적 발표했습니다. 일단 항공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대한항공이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이제 항공업계 중에서 대표적인 항공주로서 대한항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3분기의 기준 매출액이 3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8,300억 원 정도로 상당히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객 부분만 먼저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이 1조 4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선의 실적의 경우 이제 여름의 성수기 시즌 진입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일본 관련 규제 완화 등과 같이 글로벌적으로 규제 완화가 꾸준하게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도 3분기 대비 약 45% 가까이 수준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 유럽, 동남아 노선 위주로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탑승률이 80%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단순히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에 넘어서도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이제 화물 쪽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화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려했던 부분이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화물의 운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하락하는 부분이었지만 해당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4분기 들어서도 하락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여객의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로 좀 넘어가게 되면 4분기 여객 부분 같은 경우에는 3분기보다 더 해외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제 수요 확대와 함께 실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주 노선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탑승률이 80% 이상을 꾸준하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동시에 방콕을 비롯한 동남아 노선도 꾸준하게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화물 수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3분기와 비슷하게 화물 운임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규제 완화가 되게 되면 화물의 운임 하락 속도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으나 말씀드렸던 화물의 운임 하락보다는 이제 여객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여객 실적의 상승으로 인해서 해당 부분은 2023년도로 도래하여도 실적 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말씀드리고 선절가는 2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3만 원대로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